지구대로 들어오는 남성,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듯 답답해하는 경찰관, 체포에 나섭니다. 수갑을 채우자 남성이 저항합니다. 경찰 3명이 제압을 시작합니다. 고개를 젖혀 머리를 누르고 바닥에 굴러떨어진 남성 위로 올라탑니다.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양손을 뒤로 묶어 수갑을 채운 뒤에도 한동안 목덜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팔이 묶여서 제 도주의 위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 9월 16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춘천의 한 지구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붙잡힌 60대 남성. 술 먹고 택시를 탄 뒤 돈을 내지 않아 조사받던 중이었습니다. 인적사항 제출을 거부했고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과잉 진압 논란에 경찰 측은 집행 과정에서 이 남성이 경찰관 다리를 강하게 물었고 욕설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적사항 얘기 안 하시면 무덤치시면 행동도 체포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과정에서 저희 경찰관 누르셔서 이 남성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도 했습니다. 얼굴을 젖히고 제압하거나 주먹으로 가격한 것은 경찰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성 측은 경찰관 종아리를 깨문 것은 과잉 진압 탓이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뭐 이름을 안 적었다고 3분 만에 그렇게 무력 진압을 하는 거예요. 이 남성은 경찰관 3명을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